서부광역철도 확정 환영 기자회견문.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수건 인프라 사업으로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이 한마음으로 바라고 추진을 위해 노력했던 부천 대장 홍대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절한 바람과 헌신적인 노력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동안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도민 여러분,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부광역철도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경제성 문제, 차량기지 문제 등으로 표류되어 왔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을 앞두고 저희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은 경제성이 아닌 교통인프라 구축,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했고 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부천 원종 홍대선이 3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후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 진행이 미뤄지다 2020년 6월 국토부 철도 분야 민간 제안 활성화 방안이 발표됩니다. 2020년 7월 강선우, 서영석, 이용선, 정청래, 진성준, 한정혜, 한준호 의원 등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자사업 등을 통한 조속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서부광역메트로가 원종 홍대선을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해 민자사업을 제안했고 2021년 2월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광역철도 노선은 대중교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및 생활 편리성을 비롯해 수도권의 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 지역일수록 철도 노선이 신도시 성공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계획에 포함된 서부광역철도는 부천시 대장에서 신월, 화곡, 가양을 거쳐서 홍대 입구까지 20km 구간으로 2조 1,526억 원의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더군지구 그리고 유수의 방송국 등이 밀집되어 많은 유동인구와 유입인구가 있음에도 아직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암과 성산역이 노선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광역철도 사업은 교통사각지대에 있던 서울 경기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통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청래입니다. 홍대 부천 대장역 서부광역철도 확정을 환영합니다. 여기 있는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 일동은 앞으로 차질 없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마포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연합회 김병식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홍대부터 강서구까지 가는 9-1호선 지하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그 지역 시의원이 9-1호선으로 공약했습니다. 원래는 서울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고 당시 신기남 국회의원도 합류하셔서 9-1호선 사실은 지하철 국회의원 모임이 생겼는데 당시 원외 의원 등이 부천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확장하자
라고 해서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민 한 사람의 제안으로 11년 만에 이렇게 서부광역철도가 절반쯤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구간은 결정되었지만 여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마포에 있는 성산역 그리고 상암역 우리 한준 의원께서 있는 덕은역 등이 주민들의 바람대로 원만하게 확정되어서 이 서부광역철도가 서울 서부권과 경기도 부천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교통 인프라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 회원 의원뿐만 아니라 관계된 국회의원과 그리고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에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